네, 우리 이전 시간에는요, 방문 신청을 함에 있어서 신청서의 기재 사항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문 신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요, 신청서를 바로 송신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안방에서 바로 신청해 버릴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전자 신청입니다. 자, 시험에는요, 오히려 전자신청에 관한 내용이 더잘 나옵니다. 방문신청보다는 전자신청이 더잘 나와요. 그러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나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나 신청서 기재사항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여기는 이제 송신을 하는 거고 직접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서 기재사항은 동일한 것이고 또 나중에 보겠지만 첨부 서면도 동일합니다. 자, 물론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이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일하고요. 차이가 있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대부분은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신청하는 방법이 여기는 송신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자신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신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전자신청이 더잘 나옵니다. 신청서 기재사항은 그 별도고요. 신청서 기재사항 기억하시고, 방문 신청의 방법보다는 요새는 전자신청이 잘 나오니까 전자신청 기억하시는데, 자, 전자신청을 할수 있는 자에 가지고요.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할수 있고요. 자, 방문 신청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전자신청은요,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대리할 때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자격자 대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만 대리할 수 있지, 아무나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2번 보시면 외국인도요. 외국인도 토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없죠. 대신에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도 기억 보시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하였으면요. 외국인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했을 때는 전자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디귿 했는데요. 그래서 디귿을요, 그냥 3으로 하세요. 3, 3.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 3 해가지고 별개인데, 법인 아닌 사람, 법인 아닌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요거 특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법인도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람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뭐 법인 같은 경우는요, 법인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법인의 실체를 다 심사를 통해서 법인 등기가 돼 있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등기가 됐다는 것은 법인 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얘들은 얼마든지 전자신청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요, 사람의 단체라고 해서 다 비법인 사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사람의 단체가요,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을 때만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사람의 단체라고 해서 다 사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전자신청을 해버리면요,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송신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 정말로 비법인 사단이 적어도 사단으로 실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요, 전자신청해 버리면은 이런 경우에는 심사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 적어도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떻습니까?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으로서 실체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이것은 어떻습니까? 직접 심사를 해봐야 돼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가지고 등기관에 정말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심사를 해서 정말로 비법인 사단으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 등기가 가능할 것이고 단순한 사람의 단체일 뿐이지 비법인 사단의 실체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등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 직접 등기소에 나와서요. 우리는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증명서를 첨부해 와가지고요. 심사를 거쳐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 이것은 방문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전자신청을 할수 없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지 전자신청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자신청하는 방법을 보죠. 밑에 양가로 보면 사용자 등록 특히 중요합니다. 자, 전자신청을 하려면요. 이렇게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전자신청을 하면 되는데, 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려면 어떻습니까?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로그인해서 들어가려면요. 아이디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이디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가지고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가서 전자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아이디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습니까?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이 되어야 어떻습니까? 아이디가 발급받게 되고 아이디가 있어야만 전자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전자 신청을 하기 전에요. 미리 어떻습니까? ID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사용자 등록,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 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당사자가 사용자 등록이 돼 있던 아니면 등기 신청을 하는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죠. 자격자 대리만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격자 대리나 당사자 또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최초의 등기 신청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사용자 등록이 돼 있으면요, 자격자 대리는 사용자 등록 안돼 있어도 되고요. 자격자 대리인 사용자 등록이 돼 있으면요,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 안돼 있어도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이요, 법무사한테 등기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법무사가 전자 신청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요, 갑과 을은 사용자 등록 안돼 있어도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사용자 등록 안돼 있죠, 우리들이. 그래서 법무사만 돼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만 사용자 등록이 돼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요, 자기들이 직접 어떻습니까? 사용자 등록을 해서 전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즉 아이디를 발급받기 위해서는요, 한 번은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일단 출석을 해가지고요, 출석을 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하러 왔습니다라고 해서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출석하여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출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고요. 등기소에 한 번은 출석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를 작성하겠죠. 신청서를. 자, 사용자 등록 신청서 쓴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러이러해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쓴 다음에요. 맨 마지막에. 자, 갑이 사용자 등록을 신청을 한다. 아이디를 발급받기 위해서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이름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도장을 찍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사용자 등록이 어떻습니까? 갑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갑 이름으로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갑이 신청하면 갑이 신청을 해서 갑 앞으로 등록이 되지, 갑이 아닌 사람이 마치 갑인 것처럼 해서 사용자 등록 돼버리면요, 갑 모르게 어떻습니까? 등기가 되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요, 사용자 등록을 신청서에 쓸 때는요, 도장을 찍게 되는데, 이 도장을 갑만이 찍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아닌 사람이 갑인 것처럼 해서 도장 찍어서 사용자 등록하는 걸 막기 위해서요, 갑만이 찍을 수 있는 도장. 이 도장이 뭐냐? 인감 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자, 인감 도장은요, 인감 도장은 갑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감 도장을 찍었을 때, 자, 신청서에 뭘 적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신청서에 적은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 서면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감 도장을 찍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도장이 인감 도장이라는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감 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 먼저 인감신고하고 인감증명서가 있으면요, 인감증명서는 나만이 발부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고, 이게 인감도장이라는 걸 증명하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첨부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갑이 신청한 거 맞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우리 여기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쓸 때는 이 사람의 성명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성명, 주소, 주민번호도 적습니다. 정확성을 담보하게 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신청한 거 맞는지 확인하게 해서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적고,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었으면 이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뭘 가져야 돼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나와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있는 거죠. 주민등록등본. 우리 등본을 우리는 주소 증명서명이라고 합니다. 주소. 정확하게 맞다. 주소 증명서명. 이두 가지를 이제 첨부해 가지고 와 가지고요,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 보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는요, 등기소에 한 번은 출석해서 다음 줄 보시면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때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감을 날인했으니까 인감이라는 걸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또는 여기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주소증명서면이 바로 주민등록등본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첨부해 와가지고요,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서류를 가져와서 신청을 해가지고요, 하자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아이디를 발급해 주겠죠. 사용자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자 등록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디를 발급해 주겠죠. 그러면 집에 돌아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전자신청을 이제 안방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해서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신청서를 쓰면 됩니다. 신청서 거기 칸에다가 하나하나씩 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걸 다 적은 다음에 이걸 송신하면 되는 거죠. 송신.
송신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이것만 보죠. 반가리 2번 보시면 사용자 등록이 유효기간은요. 동그라미 1번 3년입니다. 3년만 보죠. 3년 동안은 이제 안방에서 아이디,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가서 전자신청을 하면 됩니다. 3년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하느냐. 3년이 가까워지면요. 갱신을 하면 돼요. 갱신. 갱신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뭐 계속 갱신하면 됩니다. 3년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안방에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용자 등록됐으니까 아이디를 가지고 전자신청을 합니다. 그럼 전자신청을 할 때 이제 송신을 하는데 송신하는 서류들을 보죠. 송신하는 서류들이. 먼저 송신을 할 때는요. 신청 정보가 송시되겠죠. 신청 정보. 신청 정보를 보내겠죠. 그 다음에 첨부해야 될 서면들 있잖아요. 그 첨부 서면도 첨부 파일로 묶어가지고 송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첨부 서면도 송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서 작성하고 첨부 서면들을 이제 첨부 파일로 묶어서 송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첨부 정보도 송신합니다. 그 다음에 송신되는 내용은요. 이 사람이 송신할 때 어떻습니까? 아이디가 있었잖아요. 아이디. 아이디를 우리는 사용자 등록 정보라고 합니다. 누가 신청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 정보. 아이디죠. 이것도 함께 송신이 되겠죠. 로그인해서 들어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방문 신청을 할 때는요. 자, 그럼 방문 신청할 때 우리가 신청서를 쓸 때요. 신청서에서 이렇게 있었죠. 자, 방문 신청에서 신청서를 하게 되면요. 위에 무엇을 얼마에 파는지 부동산 표시가 나오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거래가격 이런 게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은 등기 의무자란이 있고요. 등기 의무자란이 있고 등기 권리자란이 있었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갑이고요. 등기 권리자가 을이라고 했을 때 이건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로 쓸 때요. 자, 이때요. 우리가 매매 계약서도 어떻습니까? 다 쓴 다음에요. 갑자기 매도인. 매도인이 보통 등기 의무자니까 매도인이 갑자기 다 보더니 도장을 안 찍어버려요. 그럼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음으로써 어떻습니까? 내가 이 물건을 팔겠다는 의사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래야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등기 신청에 있어서도요. 신청서를 다 적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겠다는 신청 의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 신청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이제 도장으로 나오는 거죠. 도장을 찍어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을도 여기 도장을 찍어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요. 만약에 갑이 팔려는 의사가 없었으면요.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갑이 팔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그래야 이 등기가 진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사가 정말로 있었는지 이 사람의 의사를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 도장을 찍을 때 이 도장은요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은 어떻습니까? 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을의 의사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어요. 아무 도장이나 찍어도 돼요.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다 인감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유는 나중에요. 이거 내 도장 아닌데 난 안 샀는데 이렇게 딴소리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감도장이 찍어져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직접 찍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인감도장은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갑만이, 을만이 가지고 있는 도장이죠. 또 인감도장을 찍었을 때는요. 인감증명서가 또 첨부가 된다는 거죠. 인감증명서도 어떻습니까? 갑이 와야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갑이 도장 찍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갑이 소유권을 넘기려는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등기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신력을 부정하는 우리 민법상으로는 등기의 공신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이 등기가 잘못돼 버리면 다 거래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공동신청해라.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표 정보 가져와라. 더 나아가서요. 갑이 신청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인감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을은 찍을 필요는 없지만요. 현실에 있어서는 을도 인감도장을 찍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법적으로는요. 을은 인감도장을 반드시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소유권을 잃게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소유권을 잃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감도장을 찍고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전자신청이에요. 전자신청. 자, 전자신청은 어떻습니까? 그 신청서에 어떻습니까? 신청서 모니터에다 다 작성을 했어요. 그 위에다가 어떻습니까? 그럼 갑이라는 전자신청을 할 때 갑이 정말로 전자신청을 할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을요.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 위에다가 인감도장을 찍을 수는 없죠.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거 방문 신청이죠.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다 도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전자 신청을 할때 모니터에다가 도장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감 증명 정보요. 인감 증명 정보는 첨부할 수가 없어요. 도장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인감 도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첨부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자신청의 경우에 이 사람이 정말로 신청하는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인감도장 대신에 요새는 어떻습니까? 전자서명을 하는 거죠. 전자서명.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요. 서명이 어떻습니까? 인감증명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인감도장 찍는 것과 전자서명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자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는 도장을 찍는 것 대신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명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대체한다는 거죠. 대체. 그럼 전자서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거래하다 보면 은행에서 인터넷 금융거래를 하다 보면요. 맨 마지막 2차 다 한다면 뭘 적습니까?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적는 거죠. 자 공인인증 비밀번호는 나만 알고 있는 거죠.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적는다는 것이 바로 전자적으로 서명을 하는 거예요. 즉 공인인증 비밀번호. 공인인증 자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인인증 비밀번호가 있는 거죠. 이걸 공인인증 정보라고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공인인증 정보를 기록한다는 것이 바로 전자 서명이 되고 이 전자 서명이 인감을 대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신청을 하는 경우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공인인증 비밀번호인 전자서명, 공인인증 정보가 이제 첨부가 되는 거죠. 대신에 인감증명 정보는 첨부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요 송시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오른쪽 양가로 3번에 전자 신청의 방법해 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죠. 2번을 보죠. 전자 신청은 이제 본인이나 자격자 대리인 신청하는데 2번 보시면 자 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 동그라미 치시고요. 신청 정보를 두 번째 줄 보시면 송신을 하고요. 이 경우 사용자 등록번호, 사용자 등록번호가 바로 사용자 등록 정보, 이게 아이디가 됩니다. 아이디가 송신이 되는 거죠. 함께 송신이 될 것이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첨부 정보가 또 송신이 됩니다. 첨부 정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첨부 정보도 함께 송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4번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있죠. 전자서명 정보죠. 전자서명 정보. 이것이 바로 공인증 정보라는 거죠. 나만 알고 있는 공인증 정보가 송신이 됩니다. 그러면 공인증 정보 밑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요. 함께 송시되는데 인감증명정보로 쓰세요. 인감증명정보 한 다음에 가입표 치시면 돼요. 공인인증 비밀번호, 공인인증 정보가 인감증명정보를 대체하기 때문에 따로 전자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정보를 첨부하지 않는다. 공인인증 정보가 함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 송신해야 될 정보는 이 네 가지가 되지 인감증명정보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은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인감, 그 다음에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라든지 그러니까 당사자죠. 아니면은 자격자들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사용자 등록이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전자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정보, 첨부정보 그리고 사용자 등록 정보, 공인인증 정보가 첨부가 되지만은 인감 증명 정보는 첨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전자 신청은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넘기시면은요. 넘기시면은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신청 정보만 했는데요. 신청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항상 앞에 설명드렸죠. 신청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첨부 서면이 들어간다는 거죠. 첨부 서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첨부 정보에서 첨부 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첨부 서면들이 나오는데요. 첨부 서면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어요. 자, 신청서에 요 내용들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요. 요 내용들이 신청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신청서의 내용들을 증명하는 첨부 서면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첨부 서면들을 봅니다. 자, 등기필 정보. 자, 신청서에 들어가는 등기필 정보는 따로 첨부 서면으로 등기필 정보 우리가 받았던 걸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뒷면에다 비밀번호 하나만 적으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일련번호 확인해서 비밀번호 확인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 등기필 정보를 어떻습니까? 첨부 서면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만 적으면 돼요. 그러면은 첨부 서면이 필요한 것은 요 내용이 되겠죠. 이걸 제외하고 앞면에 있는 내용이에요. 앞면에 등기부 앞면에 있는 내용이 요게 주요 내용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신청서 보면서 첨부 서면 해가지고 뒷면에 있는 것 중에서도 뭐 수수료 냈다, 뭐 세금 냈다 이런 것 첨부 서면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앞면에 기록되는 내용의 첨부 서면이 중요합니다. 등기표정으로 따로 첨부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첨부 서면들을 봅니다. 첨부 서면들. 자, 첨부 서면을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첨부 서면으로는요, 먼저 우리가 신청서 기재상으로 제일 먼저 토지 부동산 표시가 나오죠. 자, 그럼 부동산 표시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는 정보를 뭘 가져갑니까? 대장을 들고 가면 되죠.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 대장이 되겠죠.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들고 가면 됩니다. 이게 첨부 서면이 되겠죠. 신청서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다는 증명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신청인이 나오죠, 신청인. 자, 신청인이면 신청인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요. 신청인을 적을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로 적기 때문에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정확한 내용이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정확하다는 증명 정보로서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가는 거죠. 등록 등본을 가져갑니다. 예, 주민등록등본을 보통 이제 주소증명정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가져가게 되고 부동산 표시 대장 가져가게 되고요. 자, 10억에 샀습니다. 거래가액을 기록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거래가액이 거짓말이 않고 거짓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10억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로서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거래가액을 신고를 합니다. 거래가액을 신고를 하게 되면요, 그 거래가액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 정보로서요, 시장군수구청장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줍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 이 신고 필증을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신고 필증에 10억이 나와 있으면 정확하다는 게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목적이죠. 자, 등기 목적을 증명하는 정보는 없겠죠. 아직 등기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갑 앞으로 등기되는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 증명서류는 없겠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니까 따로 등기 목적 증명서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등기 원인이죠. 등기 원인. 자, 등기 원인에 대한 이제 증명 서류가 있겠죠. 증명 서면. 그래서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을요, 우리가 등기 원인 증명 서면에서 등기 원인 증서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원인 증서. 그다음에 이렇게도 표현하고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등기 원인 증명 서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서면 대신에 우리가 지금 정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서면 대신에 정보. 그러니까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등기 원인 증명 서면. 줄여가지고 서면일 경우에는 등기원인 증서, 증명서면 주면서 줄여가지고 증서에서 등기원인 증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원인 증명 정보로는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매매 계약서가 있겠죠. 계약서. 계약서가 어떻습니까? 등기원인 증명 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매매는 성립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서가 제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자, 계약서를 들고 갑니다. 자, 그런데 공동으로 신청할 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에는요, 그냥 계약서만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나 을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단독 신청. 자,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때는 계약서 들고 와가지고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계약서를 들고 올 때는 공동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요, 내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가져와야 되겠죠. 뭘 가져와야 돼요? 확정 판결 정본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혼자 올 때는 어떻습니까? 판결 정보, 확정 판결 정보를 가져와야 되고, 둘이 올 때는 그냥 계약서만 들고 와도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약서나 확정 판결 정보니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중요합니다. 등기 원인 증명 정보.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양가를 1번 보시면 첨부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 원인 증명 정보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나오는데,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어떤 등기를 하느냐에 따라서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달라지게 되고, 모든 경우가 다이 등기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서류가 다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요, 밑에 보시면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서,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계약서.
그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판결이 있죠. 자,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확정 판결 정본을 가져오면 돼요. 왜? 판결 정본이라고 했는데 확정 판결 정본이어야 되는 거죠. 이 판결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판결 정보만 가져와서는 안 되고 확정 증명서도 함께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판결 정본에서 플러스해서 그래서 확정 증명서 가져오면 되겠죠. 확정 증명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확정 판결 정보이라고 한다. 확정 판결 정보 이렇게 옆에다가 쓰면 되겠죠. 확정 판결 정보를 가져옵니다. 확정 판결 정보는요,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혼자서 올 때는 다 확정 판결 정보를 가져야 돼요. 보통은 이행 판결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지만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어떻습니까?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공유물 분할 판결, 확정 판결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판결에서 단독 신청할 때는 다 확정 판결 정본을 가져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밑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자, 매매를 원유로 소유권 인정받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가져와서 동동 신청을 하든요, 확정 판결 정본을 가져와서 단독 신청하든지, 이건 다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기를 하는 거죠.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다는 것은요, 자, 이렇게 계약을 원인으로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요. 자,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고 우리도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공부할 텐데 중간생략 등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생략 등기. 그렇죠? 중간생략 등기는 어쩔 때 합니까? 탈세를 위해서 또는 부동산 투기 이런 게 악용하기 위해서 중간생략 등기라는 거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항상 중간생략 등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중간생략 등기. 등기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 중간생략 등기는 탈세랄지 이렇게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걸 억제할 필요가 있죠. 억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는요, 그 계약서에요,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인. 이 검인제도는요, 검인제도는 부동산 등기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중간생략 등기 억제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법이 있는데 이것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검인계약서 옆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중간생략 등기 억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왜 검인이 필요하느냐? 중간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간생략 등기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자,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요, 계약을 한 다음에 을과 병이 다시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갑을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을을 생략하고 중간생략 등기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탈세라든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과 을 사이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가 있어요. 을과 병 사이도 계약서가 있지만은 갑, 병 사이는 계약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전 등기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좀 억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검인은요, 검인은 계약서에도 검인을 받아야 되고요, 판결서를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가져올 때도요, 이때도 검인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은요, 을이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이 판결일 뿐입니다. 그럼 검인은 누가 해주냐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줍니다. 그래서 법원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을이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행정부의 검인, 행정부의 어떤 그 심사까지 면제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되든 판결서가 되든 모두 검인은 받아야 돼요. 검인을 받아야 돼요. 검인을 받는다는 것은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라는 거예요. 판결서에 도장, 검인 도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검인은요, 검인은 중간생략 등기 억제를 하기 위한 것인데 가장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만약 이 검인을요, 엄격하게 실질적 심사를 해버리면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등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검인 계약서를 가져오라 그러면 검인이 늦어지면 그만큼 등기를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거래를 어떻습니까? 이렇게 억제하는, 억제한다기보다는 거래를 신속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신청이 들어왔어요. 형식적으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요, 통과가 된다는 거죠.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검인은. 그래서 검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검인계약서에서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계약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검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라든지요. 계약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중간 줄 있죠. 판결서나 조서에도요. 조서에도 검인을 받아야 돼요. 판결서나 조서. 그러니까 판결서라고 해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고 계약서나 판결서 모두 확정 판결 정보는요, 조서도 항상, 확정 판결 정보는요, 항상 조서하고 동일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서하고 동일하게 간다. 그래서
판결서나 조서에도 고민을 받아야 됩니다. 자, 고민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가지고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받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가등기요. 자, 가등기 할 때는 고민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등기 할때 필요한 경우가 있고 본등기 할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다 본등기 할 때만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본등기 할때 소유권 취득하지 가등기 할때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 할 때는 필요 없고요. 세 번째 주 보시면은 가등기 그냥 본등기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가등기 할 때는 필요 없고 본등기 할 때가 필요하다. 본등기 할 때만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반갈이 2번 보시면 고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해가지고 있는데요. 계약 당사자 동그라미 1번에 국가예요. 국가가 중간생 같은 길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일방 당사자면요. 이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수용이 있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또 5번 보죠. 계약엔 상속, 경매, 공매, 취득시효. 그 다음에 6번에 진정명예보. 다 뭡니까? 이건 계약이 아니잖아요. 계약이 아니면요. 고민 필요 없어요. 계약이 아니면. 계약의 경우만 고민이 필요합니다. 수용, 계약 아니죠. 상속, 경매, 공매, 취득시효, 진정명예보. 다 계약이 아니잖아요. 계약이 아니면은 거면 필요 없어요. 계약이 그것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은 가등기 할때 필요 없고요. 본등기 할때 필요하다는 거죠. 3번 보시면요.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한 경우라고 했는데요. 좀 이따 설명합니다. 거미는 가장 형식적 심사만 하기 때문에요. 보다 강한 심사를 통과했을 때는 거미는 이런 경우에는요. 면제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요. 거래 신고 필증이 들어옵니다. 거래계약을 신고하고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 나오는데 신고필증 누가 주느냐? 시장군수구청장이 줍니다. 거미는 누가 하느냐?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러면은 거미는 가장 형식적 심사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더 높은 심사인 신고필증이 첨부가 되면요. 한번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거미는 안 받아도 돼요.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어떻습니까? 거미를 받을 필요 없죠. 신고필증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왔다랄지, 농지여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들어오게 되면 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기 때문에 거미는 이제 면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거미는 이런 경우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보죠. 증여는 어떻습니까?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필증이 들어올 필요가 없죠. 또 증여이기 때문에 따로 어떻습니까? 뭐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증여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니까 이때는 거미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는 신고필증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거미는 면제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필요하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갈아서 한번 거민 절차에서요. 거민 신청은요. 아무나 신청하면 돼요. 계약 당사자 중에 1인이 하든지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계약을 작성한 변호사나 법무사 및 중개업자. 자, 여러분들이 중개업자가 되실 거죠. 중개업자가 다 이렇게 신청도 합니다. 근데 중개업자가요. 거래계약 신고도 하기 때문에 신고필증이 첨부되면 거미는 또 면제되기 때문에요. 거미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중개업자를 또 거미를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만 보시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반가로 4번 거민권자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민이라는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형식적 요건,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 확인한다. 형식적 요건 위에다가 형식적 심사만 한다. 그러니까 반대가 뭐겠습니까? 실질적 심사. 실질적 심사를 한다 그러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실질적 심사를 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형식적 심사만 한다. 그래서 실질적 심사 위에다 쓴 다음에 가입표 치시면 돼요. 형식적 심사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보통 등기 신청할 때는요, 이제 계약서라든지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때는 판결서 들고 가는데요. 그러면은 토지, 일반적인 토지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공동 신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약서만 들고 가면 됩니다. 등기 절차 협력만 해주면요, 계약서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면요, 매매 계약서만 들고 와서는 안 되죠.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가 없으면 매매는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면 어떻습니까? 매매를 유효로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서도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 밑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면은요. 토지거래 허가서도 계약서 밑에 깔려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 토지가 농지예요, 농지. 자, 농지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농지는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만 소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지 않은 사람은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농사 지을 자격이 있다, 나는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라는 증명정보로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정보를 가져야 돼요. 자격 증명서. 자, 이것을 토지거래 허가 정보라고 하고요. 토지거래 허가서, 허가 정보, 서면을 우리의 정보라고 하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 자격 증명서를 농지취득 자격 증명 정보 이렇게 하는 거죠. 서면을 우리는 정보 이렇게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 정보 또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 정보 이런 것들도요 깔려 들어와야 돼요. 자, 토지거래 허가라 할때 농지취득 자격 증명 누가 발부해 줍니까? 행정관청이 주는 거죠. 행정관청. 그러니까 만약에요, 저 등기 원인에 있어서요, 단순한 토지 같은 경우는 그냥 계약서만 들고 오면 되는데, 만약에 이 거래 행위에 대해서요, 행정관청의 허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요, 행정관청의 허가서, 취득 증명서, 이런 것들도 함께 들고 와야 되는 거죠. 자,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립학교 재단이요, 토지를 뭐, 재단 그 소유 토지를 팔려고 합니다. 사립학교 재단이 그 소유 토지를 함부로 막 팔아버리면 어떻습니까? 학교가 망하잖아요. 그럼 학생들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립학교 재단이, 이 재단이 뭐 토지를 팔려고 할 때는요, 교육당국에 또 허가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매매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 등기 원인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허가 같은 게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증명서, 이런 것들을 첨부해 와야 된다는 거죠. 계약서만 들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시험 문제에 그래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 토지거래 허가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이기 때문에 이것만 좀 보죠. 자, 그러면 행정관청의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요, 계약서를 들고 올 때도 깔려서 들어와야 되지만은요,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요. 자, 확정 판결 정본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을 할 때도요. 자, 판결은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요, 행정관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할지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것까지 대치해 주는 효력은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으로서 권리에 대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에요, 의리갑에게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요, 그래서 확정 판결 정본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이런 것들은요 따로 첨부가 돼야 돼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청을 하든 동동신청으로 계약서를 들고 와서 신청을 하든가 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등기 원인의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이 증명 정보가 필요한데 제3자 밑에다가요 행정관청이라서 행정관청. 행정관청의 허가나 증명이 필요할 때는요 이런 경우는 허가서 증명서도 첨부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죠.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요, 자, 옆에다가 쓰시면 돼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요, 작용 의사. 농사 짓지 않을 사람은요, 농지를 취득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을 사람이 농지를 함부로 취득하게 되면요, 돈 많은 사람이 농지를 다 사버리겠죠. 그럼 농사 안 지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식량이 폭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농사 지어서 팔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놀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사람들만 농지취득 자격증 뭐 농지를 취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통해서 취득하다, 매매를 통해서 취득하다, 농사 짓지 않을 사람들은 취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농지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부동산 공법. 그래서 농지를 취득, 그때 소유권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시구, 읍면의 장으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밑에는요, 예외가 있어서 자들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거와 관련돼서는 요거 하나만 보죠. 자, 니은 보시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뭐 상관이 없는 거죠. 또는 진정명예보. 진정명예보는요, 원래 내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 없고요. 시효취득도 거기서 계속 농사 짓던 사람이 취득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상속 동그라미 치시고요, 상속. 상속이요. 상속의 경우에는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돌아가시면 그 농지를 상속은 받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상속권은요, 이건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요, 상속이라는 것은 자본주의만 존재하는 거죠. 상속을 부정해버리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상속은 인정을 합니다. 상속 동그라미 치시고요. 특히 중요하고요. 상속은 농사 짓지 않은 사람도 상속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용 국가가 하는 거고 경매 공유물 분할인데 그럼 넘어가시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등기 가등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등기도 필요가 없어요. 자, 가등기는 아주 취득하기 전에 본등기 하기 전에 중간에 가등기라는 거잖아요. 가등기를 할 때는 아직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을은 아직 농사지을 필요 없죠.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는 갑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갑이 농사지으면요. 을은 언제부터만 농사지으면 됩니까? 내가 취득한 때로부터만 농사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격 의사는 자등기 할 때는 아직 취득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농사지을 필요는 없고요. 본등기 할 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할 때는 필요 없고 가등기 밑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본등기 할때 필요하다는 거죠. 가등기 할 때는 필요 없고 본등기 할때 필요한 거예요. 가등기 할 때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요. 거민도 본등기 할때 필요하지 가등기 할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다 본등기 할때 필요합니다. 본등기. 가등기 할 때는 필요 없고요. 본등기 할때 필요하다. 그다음에 상속 같은 경우는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의 경우는 필요 없다. 상속 하나 잘 기억하시고 본등기 할때 필요하지 가등기 할 때는 필요 없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서라는 것은요, 농지든 농지 아니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투기억제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계속 투기가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투기억제를 위해서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어떻습니까?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라. 허가를 받도록 하니까 어떻습니까? 거리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토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서 옆에는요, 투기억제라고 적으시면 돼요. 투기억제. 자,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등기법에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중개사법에 보시면은 부동산 거래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법이 안 바뀌었네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국토계획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뀌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돼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과거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것을요. 그 내용이 그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넘어갔어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어디 법에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투기억제입니다. 투기억제. 투기억제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것은요. 기억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허가구역 안에는 토지거래서 자, 소유권 지상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소유권과 지상권이에요.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하는 계약, 그다음에 예약도 동그라미 치고요. 자, 소유권 지상권인데 위에다가요. 소유권 지상권 위에다가 유상이라고 씁니다. 유상. 유상 옆에다 대가를 지급한다는 거죠. 대가를 지급.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요. 무상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유상의 경우에요. 투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공짜로 증여하는 경우에는요. 토지거래가 받을 필요 없어요. 투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상으로 소유권 지상권이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포함되고 있다는 걸좀 기억하시면 돼요. 유상으로 즉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소유권 지상권에다 유상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설정 이전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유상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요. 자, 유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의 경우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상의 경우는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은 투기억제인데요. 자, 여기서도 밑에 보시면 니은 보시면요. 필요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필요 없는 경우가. 자, 그러면은 오른쪽 보시면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면 투기하고 상관없겠죠. 그다음에 진정명예복은 자기 것 가져가는 것이니까 필요 없고요. 시효 취득은 어떻습니까? 무상이죠. 무상.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상속도 무상이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수용은 국가가 필요해서 수용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받을 필요 없죠. 자, 경매는 거래행위가 아니에요. 자, 투기억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예요. 거래.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는 취득에 있어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취득할 때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등기 할때 필요해요. 자, 그리고 그런데 옆에 보시면 가등기 시 허가를 받은 경우에 본등기에서 가등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요. 유상의 경우에 대가를 지급하는 소유권 지상권만 필요합니다. 지상권은요.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지만은 소유권의 편법으로 이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한테요. 10억 받고 토지를 소유권 이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수 있죠. 지상권의 최장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요. 300년간의 존속기간, 500년 존속기간에서 지상권을 설정해줍니다. 500년 동안 사용하라. 지상권을 설정해줘요. 그럼 뭐예요? 실제로 소유권 넘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상권을 설정해줄 때 갑은 얼마 받겠어요? 시세대로 받겠죠. 매매가 그대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해줄 때는요, 현재 매매가가 10억이다. 10억 받고 500년간 지상권을 설정해줍니다. 실제로 매매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 매매의 편법으로요, 지상권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권도 포함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과 지상권 이것도 유상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시면요. 여기에 본등기 할 때요. 이제 본등기 할 때 필요하냐? 가등기 할 때 필요하냐에 있어서요. 여러분. 민법에서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매매 효력에서 배우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매매는 어떻습니까? 유동적이긴 하지만 무효가 되는 거죠, 매매가. 이것은 거래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를 해버리면 매매가 무효가 되니까 이전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는요, 본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랍니다. 만약에 허가 없이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가 무효니까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청구권이 없으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못하는 거죠. 따라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만약에 허가구역이다라고 했을 때 허가구역에서 가등기를 할 때는요, 허가가 없으면 가등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는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 할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등기. 허가가 없으면 가등기도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거래할 때 필요한 거예요. 매매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매매할 때 허가를 받지 못하면요, 가등기도 못하기 때문에 가등기를 한다 그러면 가등기 할 때 난 매매에 대해서 허가받았다는 허가서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가등기가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가등기가 됐어요. 가등기가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매매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자, 매매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따로 본등기 할 때 또 허가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자, 이건 무상일 때는 필요가 없고요. 유상일 때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요. 보통 우리가 첨부 서면이 필요한 것은요. 첨부 서면은 보통 본등기 할 때 필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민도 본등기 할 때 필요해요. 그래서 본등기 할 때 필요한 건 일반적인데 토지거래 허가서만 가등기 할 때 필요하고 가등기 할 때 제공했으면 본등기 할 때 제공할 필요 없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서만 가등기 할 때 제출하고 나머지는 다 본등기 할 때 제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등기 할 때 허가를 받았으면 본등기 할 때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어떻습니까? 지정되기 전에 계약했을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가 되겠죠. 확정적 유효가 되겠죠. 지정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아니 뭐야? 지정되기 전에 매매를 했으니까요. 확정적 유효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등기 신청하기 전에요. 이때 허가구역이 있는데 등기 신청하기 전에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해제가 됐으니까 해제가 된 것과 동시에 이 매매는 확정적 유효가 되어버렸죠. 확정적 유효가 되어있으니까 토지거래가서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자, 인감 증명이 있는데요. 그 방문 신청이 하나 이렇게 되어있죠. 방문 신청이 하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요.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찍는다고 했죠. 그래서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일정한 등기소에는 인감도장을 찍게 되고요. 그러니까 신청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감도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첨부하는데 인감증명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시험에는 요새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전자신청을 할 때는 인감증명 필요 없다. 방문신청의 경우만 때로는 일정한 등기신청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 신청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그러니까 방문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전자신청의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요새는 최근에는 시험 문제 거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새는 다 전자신청을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화 강의 시간에 좀 보충을 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249페이지 보시면 4해가지고요. 자, 주소증명정보 해가지고 주소증명정보. 그래서 자, 주민등록번호 이게 주소증명정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갑은 이미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을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요. 을만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새롭게 기입하는 사람, 새롭게 등기 권리자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의 주민등록등본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갑은 이미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갑의 주민등록등본은 필요 없고요. 새로운 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만 필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원칙적으로는요. 밑에 보시면은 새로 등기 명인, 여기다 체크하시고요.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에 등기, 즉 기입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등기 권리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등기 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만 가져오면 되는데 단 해가지고요. 세 번째 주시면 보시면 다만 해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원래는 등기 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만 가져오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A한테 저당권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A 앞으로 저당권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한 5억 빌리고. 자, 이때는 갑이라는 사람은 이미 기록되어 있고요. A만 새로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A의 주민등록등본만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새로 등기부에 기입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만 가져오면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일 중요한 등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갑이 넘기는 건 맞는지를요, 다시 한번 또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 갑의 주민등록등본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에서 거기 보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이런 경우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정보,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가져오라고 합니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갑에 등기 의무자 것도 필요하다. 물론 등기 고려자 것은 당연히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등기 의무자 것도 필요하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기시면 양가로 5번에는요. 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지 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승낙 정보도 가져오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뒤에서 나오니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은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와서 신청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대리인이 신청한다, 7번처럼 대리인이 신청하면요, 자, 6번하고 7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대표자다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이면 내가 대리인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자격증명 정보를 가져오라는 것이, 자격증명 정보. 그러니까 두 개 합쳐가서요, 그냥 자격증명 정보라고 쓰시면 돼요. 내가 대리인 자격이 있다, 대표 자격이 있다는 증명 정보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8번에 보시면 대장 정보든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죠. 그래서 이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다 끝나게 되고요. 자,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이제 대장 들고 가라는 거죠. 근데 대장에다가요, 밑에 보시면 도면 있죠, 도면. 도면은요, 여기다가 만약에 용익권은 어떻습니까?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만약에 일부에 대해서 만약에 용익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용익권을 설정하는지 말로만 표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일부를 나타내주는 도면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도면. 그리고 도면 밑에다가 뭐라고,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양가로 9의 도면 있죠. 그냥 일부 이렇게 쓰면 돼요. 일부에 대한 그냥 부동산 일부가 되겠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익권 설정,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용익권 설정은 일부에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용익권을 설정할 때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용익권을 설정하는 것이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면도 함께 가져오라고 합니다. 만약에 전부에 대해서 용익권을 설정하면 도면이 필요 없겠죠. 그때는 대장만 가져오면 되고요. 일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서 도면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9번은요,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일부에 대한 용익권 설정, 이렇게만 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에는요, 규약이나 공정증서, 오른쪽 251페이지 규약이나 공정증서는요, 구분 건물 할 때 필요한 것인데, 구분 건물 우리가 나중에 뒤에 설명하니까 그냥 구분 건물만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있는데, 기타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어차피 뒤에 사는 내용인데요. 339페이지 보세요. 339페이지. 자, 뒤에가 있는데, 요것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를 보시면요. 338페이지부터 보시죠. 338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매매에 대한 등기원인 증명정보 다 했고요. 만약에 계약서 이외에 토지거래 허가금이면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였을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도 함께 첨부해 오라는 것이고요.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검인도 받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등기원인 증명정보 끝났고요. 자, 신청인 증명정보로서 이제 주민등본 가져오는 것이고, 부동산 표시 증명정보로서 대장,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익권 같은 경우는 도면도 가져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거래가액이죠, 거래가액. 자, 거래가액을 적었을 때는요, 거래가액이 신청서에 있을 때는 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부동산 거래가액 신고필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338페이지 양가로 4번 보시면요, 거래가액 등기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밑에 원칙해서요, 중간쪽 보시면은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 증명정보를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그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지금은 이제 뒤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거래 가액을 기록하는데요. 예외가 있는데요. 이것이 거래 가액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요. 2006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보시면 그 전에는요. 거래 가액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 없고요. 니은 보시면요.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하도 우리가 앞에서 했죠.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확정 판결 정보예요. 자, 판결서에서 단독 신청할 때는 판결서에는 거래 가액이 안 나온다고 했죠. 거래 가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기 나오죠. 판결서나 이제 조정조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계약서가 아니라 판결조서나 이렇게 확정 판결 정보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거래가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고요. 또 D급번도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때 거래가액을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가등기 할 때는 아직 거래가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등기 할 때는 기록하지 않고 이전 등기 할 때만 기록한다. 이것은 우리 유인물에서 다룰 때 잠깐 설명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반가로 2번 보시면요. 자, 거래가액을 기록했을 때 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신고필증을 첨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죠. 신청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에서 1번 보시면 신고필증을 가져가는 거죠. 신고필증. 자, 신고필증 밑에 보시면요. 신고필증에 대해 여기서 더해가지고요. 매매 목록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목록. 만약에 하나의 물건을요, 이렇게 샀을 때는 신고필증 하나만 가져가면 되고 매매 목록을 가져갈 필요 없지만은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요. 하나의 토지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XY 두 개의 부동산을 매매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을 10억 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두개 이상일 때는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매매 목록. 어떠한 물건을 10억에 샀는지 매매 목록을 작성하고요. 만약에 부동산이 하나라고 하더라도요, 매수인이 여러 명이랄지, 매도인이 여러 명이랄때요. 자,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습니까? 혼자서 10억을 다 지급한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고요. 매도인이 여러 명이면 혼자서 10억을 다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래 부동산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이때도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자, 매매 목록이 제출에 필요한 경우에서 반가로 동그라미 A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두개 이상의 부동산 체크하시면 돼요. 부동산이 두개 이상이면요.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하나면은 작성할 필요 없고요. 또 동그라미 B 보시면요. 부동산이 한 개라고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 그러니까 매도인이 수인,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라는 것이죠. 매매 목록. 자, 이것이 매매와 관련해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밑에 거래가액 등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목록과 거래가액을 기록할 때는 이제 신고필증을 첨부 서면으로 가져오고 이럴 때는 때로는 두개 이상이면 두개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다섯 개가 아니라 두개 이상입니다.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다시 앞으로 와서요. 다시 앞으로 와서. 지금까지 뭘 했냐면요. 지금까지 한 내용에 첨부 서면을 다한 거예요. 첨부 서면. 첨부 서면이죠. 그래서 첨부 서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신청할 때요. 신청할 때 등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었고 방문 신청을 하든 전자 신청을 하든 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 신청은 제출하고 전자 신청은 이제 송신하는 것이고요. 이때 신청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첨부 서면도 작성하고 송신을 해줘야 되는데 신청서 기재 사항하고 첨부 서면은 어떠한 것들이냐 이걸 본 거죠. 그러니까 신청서 기재 사항하고 첨부 서면은요. 신청서 기재 사항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대응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 신청에서 특징, 자, 방문 신청에서 특징인데 전자 신청의 특징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인감 도장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감 증명서 대신에 뭐요? 공인증 정보가 대체를 한다.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갑과 을이 어떻습니까? 신청서 첨부 서면 다 가지고 전자 신청을 하든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 신청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방문 신청 또는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 드디어 등기관이 등장해서 등기를 이제 실행하는 절차가 되겠죠. 자, 등기 실행 절차는 252페이지 제4절이 있는데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신청 절차를 모두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기 실행 절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